호시 BT350 측정 막대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기에서 일단 위에 봉을 빨간 봉을 잡고 위에 그 파이프를 돌려주면 잠금 장치가 되는군요. 다시 빨간 작업봉을 들어 올리고 천장에 고정시키면 저 탄력 스프링이 있습니다. 잠시만. 탄력 스프링을 통해서 살짝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까만 굵은 봉을 잡고 가운데 파이프 봉을 돌림으로써 고정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. 다시 풀 때는 까만 봉을 잡고 중간 봉을 한 손으로 돌려주면 살살 내려옵니다. 그리고 다시 빨간 봉을 잡고 위에 작은 봉을 3단 봉을 내리면 내려오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.